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좋아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핵이득 방송 뭘 써야 할지 막막할 땐 이발소로 컴온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이발소 매니저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발소 영업실장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똥찬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만나니까 네. 벌써 한 몇 년을 같이 방송한 사람 같은 네.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희경 씨를 거의 뭐 며느리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잘 계시죠? 네. 그래서 아우 희경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빨리 이발소 좀 보내달라고. 어머니께 제가 사과를 보내드린다고 하는 게 제가 깜빡했어요. 늘 오후 5시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태원 아나운서 어머님이 뭐 저 취업하시려고 이발소 들으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아들인 저보다 네. 일단 희경 씨 목소리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 듣고 계시죠? 건강하셔야 돼요 어머니. 네. 저희가 이제 업로드 되는 날짜가 조금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월화수목 이렇게 쭉 이어서 올리다가 네. 목금으로 바뀐 다음에 네. 수요일에 왜 안 보내냐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들어야 저녁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뭐 어떻게 사고를 못 보내드리겠고 이제 돈을 더 벌어서 저희 찜질방에 네, 꼭 한번 모시고 오세요. 여성 전용이라서 어머님만. 저는 못 들어가고. 예, 예. 모시고 오시고 제가 어머님 잘 이렇게. 5시. 예, 그래서 찜질 하시면서 이발소를 듣게. 역시 고단수 사업가야. 그러면은 어머니 모시고 갈 테니까 그 찜질방 찾아오시는 손님들이랑 같이 들을 수 있게 블루투스 스피커. 맞아, 혹시 맞아. 협찬 되나요? 내가 우리 이발소 팀에서 정신 잘 차려야 되겠다. 아니 근데 우리 이발소 애청자 수가 좀 늘고 있긴 한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팟빵 들어가서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 볼까요? 여기 네. 혹시 뭐 팟빵 앱 안 깔려 있는 분 있는 거 아니겠죠? 설마. MEKKONG님께서 보령홀딩스 허재원 선임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엄청 잘하시네요. 열려있는 보령제약 많이 지원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 신디님도 사이다처럼 박혀있던 부분을 뽕 하고 뚫어주시는 방송 같습니다. 이력서 준비하면서 혼자만 끙끙 하는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팟빵 보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잠깐 좋아요 나도 한번 꾹 눌러야지. 아 좋아요를 누르지 말고 정원쌤이 댓글 좀 남겨주세요. EBS랑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댓글을 잘 남기시면서 왜 대체 여기 팟빵에는 글 안 남기시는 거예요? 소녀 부끄러워서. 어머 근데 자아몽님도 늦은 감사 인사지만 이발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발소 화이팅. 어머 댓글들도 보니까 네. 사진을 같이 올리셨어요. 네네. 매봉 달빛님 확실히 젊은 기업에 신입사원들이라 그런지 톡톡 튀네요. 부럽습니다. 워라벨 하는데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몰랐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워라벨에 접근해야 할지 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개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분은 공개방송을 들으시고 워라벨 이야기를 우리가 또 했었죠. 네. 저희 이발소는 여러분들께 선물을 듬뿍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사실 밖에서 돈을 벌어와서 여기서 써요. 왜냐면 취준생분들 좀 힘내시라고 네. 그래서 선물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또 댓글 보면은 선물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희가 방송하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은 이벤트거든요. 제가 선물을 타기가 가장 쉬운 그러니까요. 방송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들어서요. 직장 너무 옮기고 싶은데 주말에 정주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도 계십니다. 네. 노하우 계속 들려주세요.
ARDO. 왜 대부분 이런 맞아. 분들이 리카르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한글로 대부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영어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아, 좀 그런 많아서 그런 닉네임을 쓰시는군요. 네, 노하우 계속해서 오늘도 준비하세요, 여러분. 들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말할 준비하세요. 네. 꿀팁이 어마어마무시하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팟빵을 왜 살펴봤느냐? 여러분들의 댓글 이게 또 선정해서 선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K병이 있어가지고 네. 인스타도 그렇고 팟빵도 그렇고 K가 달려야 마음에 좀 평안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천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천, 네. 정훈쌤 뭐 공약 하나 좀 걸어주시면 혹시 토익 수업 듣고 있는 수강생들이 네. 많이 좀 눌러주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1,000명 넘어가면 네. 저희 이발소 모든 스태프들 다 해가지고 일본 여행 한번 같이 갈까요? 일본 이거 잠깐만 이거 저기 실행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요. 저기 네. 그냥 방송 그대로 내보내주시고 얼굴 왜 빨개져요? 후회해요? 피디님 잘 부탁드려요. 그럼 잠깐만요. 우리가 이거 천 못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그냥 한 얘기인데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저희 틴텍스에서 네. 그 취업 관련해서 이렇게 박람회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우인시 데스. 큰일 났네. 하이, 와카리마시다. 하이, 하이. 아, 오늘부터 이제 야끼니쿠 집에서 고기 굽는 꿈을 꾸면서 잠자리 네. 들어야겠네요. 아, 자, 그럼 오늘도 기쁜 마음을 듬뿍 가지고 영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요. 이력 중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발소 손님은 게임업계에 취업하고 싶은 24살 꿈돌이님의 이력서입니다. 일단 게임에 꿈이 있으시구나. 네. 꿈돌이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꿈돌이 하면 빗돌이. 빗돌이? 대전 엑스포. 오, 역시 우리는 같은 세대를 살았어요. 동시대를 살아온 희경 씨. 왜요? 꿈돌이 하면 그 대전 엑스포 말고도 떠오르는 게 있나요? 또? 아, 혹시 뭐 새로운 게 요즘 게 있나 싶어서. 저는 머리가 멍했어요. 저도 아, 그래요. 꿈돌이가 뭐지? 네, 저도 아무 생각 없는데요. 꿈돌이? 나 지금 나 그림도 그릴 수 있어. 호돌이. 그러니까 호돌이. 이 옆에 훌라후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각형 얼굴. 몰라요. 아, 그래요? 그 꿈돌이 아니고 호돌이 생각나네. 네, 호돌이만 생각나요. 88올림픽 네, 호돌이? 네. 그렇군요. 자, 이분이 사실은 지난번 중앙대학교에서 저희가 공개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 공개방송 때 행사 보조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얼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이발소를 보시고 사연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남자분이셔서 제가 네.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4 취준생 꿈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IT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에 어렸지만 사장님도 인정해 주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를 가야 해서 그만둬야 했는데 얼마 전에 제대를 해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게임 업계에 정말 취직을 간절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소서를 쓰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관련 경력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발소에 이력서와 함께 자소서를 내야 한다고 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몇 주째 한 줄도 적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혹시 자소서 포비아에 걸린 걸까요? 하, 자소서 포비아. 그런 게 있어요? 이 포비아가 공포심을 그렇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걸 이야기하는 에이, 거죠? 네. 저는 공부 포비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런 사람이 연세대를 들어갔어? 아유. 뭔가를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체중계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체중계를 보면은 저걸 올라가야 되는데 네. 올라가서 상처받고 싶진 않은데 야. 며칠 후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가서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네. 배출하고 올라가면 그래도 좀 빠져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체중계를 화장실 길목에다 놨어요. 네, 조금 더 포비아를 좀 감소시켜보고자.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포비아가 어느 정도 하나쯤은 그쵸? 있을 텐데 취준생분들은 정말 취준생 그 자소서 포비아가 생길만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비찬 선생님은 혹시 네. 뭐 포비아 있는 거 저는 있으세요? 고소공포증. 진짜로.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일본을 못 가시겠네. 그러게요. 저는 한번 빠지시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흔들다리도 못 올라가요. 그럼 배 타고 오세요. 어떻게든 끊어드릴게요. 정은쌤은 혹시 뭐 천명 구독 포비아 이런 거 생기셨나요? 이제 생길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고소공포증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관악산에 그 무산소 등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산소통 안 메고 저희가 관악산을 이렇게 넘었는데 관악산에도 산소통 메나요? 네. 근데? 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바위를 갖다가 밧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 공포라는 거는 극복하라고 또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약간은 무거울 수도 있고 네. 심각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아주 중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대한 주제. 네. 그래서 중대에서 아르바이트 했구나.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일본 때문에 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요즘에 우리 꿈돌이님처럼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사람땡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한 걸 최근에 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구직자 10명 중 8명이 자소서 포비아 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그렇게나 많군요. 와, 네, 정말 많은 구직자 75.5%가 자소서 포비아 경험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심각하죠? 근데 정말 이런 기사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비단 우리 꿈돌이님만의 문제는 아닐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온라인 취업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자소서를 쓸 때마다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든다.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5시간째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생각은 참 많이 하는데 정작 한 글자도 못 적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갈수록 이제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공기가간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네. 자소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겠죠. 자꾸 탈락하니까 또 점점 더 두려워지고 그렇죠. 뭐 이런 악순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처음 접해보는 강의의 내용을 강의를 하러 갈 때는 네. 강의한 일을 쓸 때 두 네. 가지 상황이 와요. 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뭘 정리.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뭐부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고 이렇게도 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쪽으로 또 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힘들 때가 있고 어떤 한 부분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조금 더 자료가 무지한 것 같고 좀 아직 내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그치. 두 가지 개념인데 네. 자소서도 네. 이력이 없어서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하나는 네. 내가 가진 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 막막하신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희경 실장님 얘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분들은 내가 썼던 것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게 가장 큰 포비아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 그러네.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맞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복붙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취준생들이 고민이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써야 될 것 같고 이걸 맞아요.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꿈돌이님이 자기소개서를 한 자도 못 쓰고 있다. 못 쓰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력서는 보내줬어요. 꿈돌이님의 이력서부터 먼저 소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로 쓴 이력서 소환! Come on, you! 꿈돌이님의 이력서입니다. 학력은 S정보과학고등학교 컴퓨터 전자과를 졸업했고요. 경력이 있어요. 1년 3개월 동안 A사 서버 네트워크 보안 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담당 업무는 서버 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컴퓨터 관리를 맡았고요. 군 복무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리눅스 마스터 2급, 네트워크 관리사 2급, CCNA,
전자기기 기능사, 국제 친절 예절 2급,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PC 정비사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을 보유 중이고요. 교육 사항 내용으로는 네트워크, 윈도우즈, 리눅스 서버, 해킹 보안 등 여러 가지 그 교육을 Y 직업 전문 학교에서 11개월 동안 수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하나 좀 궁금한데요. 국제 친절 예절 이런 것도 자격증이 있네요. 그러게요. 네. 이거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시험을 보죠? 인사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나? 야, 여기 보니까 한국 친절문화 교육 협의회라는 데가 있네요. 요즘에는 협회도 워낙 많고 세상에. 네, 자격증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네, 정말 다양한 자격증을 기재를 해서 이력서를 네. 작성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앞으로 살아도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이것도 자격증 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스펙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네, 그렇죠. 또 따려면 다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힘들기는 하겠어요. 그러네요. 네. 우리 최준생 꿈돌이님이 보내준 이력서 먼저 이력서만 가지고 네.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4 꿈돌이님의 이력서 첫인상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저는 합격입니다. 저도 일단 합격입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불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태연 하나는요? 저도 합격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합격 3명, 불합격 1명이죠? 그 남은 네. 나쁜 놈인데? 아니 뭐 저는 앞에서 경력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냥 정말 곤란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꿈돌이 너 이 자식 너 이거 많이 땄어.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꾸준하게 뭔가를 많이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관련된 그 어쨌든 컴퓨터에 관련된 IT에 관련된 그 자격증들이 많아 보여요. 네. 그래서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 쓰는 데에만 조금 걱정이 있고 자소서 포비아지 이력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단지 조금 아쉬운 건 이 친구가 게임 회사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게임 관련해서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필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어필해요? 뭐 PC방에서 24시간 뭐 PC방 한번 들어가면은 12시간 기본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요즘에는 게임 관련해서도 그 게임 설계해서 공모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도 그렇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게임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상을 네. 좀 받는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네. 죄송하지만 불합격각이라고 한 것인데 뭐 네트워크와 관련해 가지고는 훌륭한 자격증도 많고 충분히 자격 요건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게임도 어떤 분야를 원하시는지는 안 써놓으셔서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아마 이런 쪽을 좀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그 부분과 네트워크는 뭐 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력서 풀카피의 위에는 그 이게 아마 담당 직무 원하는 직무를 얘기한 것 같은데 서버 관리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합격을 했는데 일단 합격을 판단을 했는데 저는 이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은 자소서 포비아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지금 이 이발소에 이력서를 좀 메이크오버 하면서 보내준 게 앞에 관련 경력도 하나도 없거든요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 연령대에 1년 3개월 상당한 그럼요. 경력인데 지금 네.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어요. 이거를 스스로 경력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게 이분의 포비아의 근원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네.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적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이 본인이 했던 2, 3개월, 1년 내외의 경력을 경력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이분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내려갔다가 그 가족분들 모이는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친척 동생이 얼마 전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네. 공대를 나왔고 공부를 곧잘 하는 친구여서 당연히 취업을 바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취업 준비 안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네. 본인이 한 두 개 회사에 작년 말에 시험을 봤대요. 네. 면접까지 봤는데
자기는 면접을 보고 나니까 아 기업체 취업은 못하겠다. 왜? 다시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보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성적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나는 공무원이 차라리 편하다. 그래서 나는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보는 거 더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아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쎄요. 더 많은 학생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공포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거 한마디만 좀 더 보탤게요. 저거 제가 아까 불합격각 드렸는데 다시 바꿀게요. 여기 제가 서버 관리하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못 봤어요. 소녀 죽여주시옵소서.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회기를 해서 전부 다 이력서에서는 합격각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자신감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너무 좋은 이력을 가지고 그러게요.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할 때 그러니까 살짝 힐끔힐끔 봤거든요. 이 친구 일하는 걸. 너무 성실해요. 이분 여자분이셨나요? 왜 이렇게 힐끔힐끔 보셨어요? 네, 남자분인데. 남자분이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러 오면 그냥 맞아. 구석에 앉아서 맞아. 이렇게 시간이나 때우고 돈이나 네. 받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머리수나 채워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준비하는 영역이랑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데 와서 하나라도 배우려는 자세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조용히 소리가 없이 강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소리 없이 강하다. 네, 이 정도면 어느 회사에서든 다 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말 자소서 포비아가 맞네요. 네. 오늘 자소서는 안 왔어요. 정말 이력서만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구나. 저는 이 뒤에 나중에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자소서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꿈돌이님께 오늘 저희가 또 꿈과 용기와 희망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관련 교육을 들어야 될지 뭐 게임 업체에 취직을 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게임 업계에 현직에 있는 분을 만나서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왠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책에다가 그런 걸 썼는데 취준생들이 좀 묻는 거 질문에 대한 두려워하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꼰대들은 대답하는 거 답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셔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줄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이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하다가 졸려가지고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네 명의 꼰대가 있구나. 아 그래도 취준생들한테 조언해주는 꼰대는 그래도 괜찮은 그렇죠, 꼰대 그렇죠. 굿꼰대죠. 굿꼰대. 우리는 굿꼰대즈. 네 명의 굿꼰대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발수입니다. 자, 우리 그 프로그램에 아주 소중한 코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네. 고독한 취준생 응원 프로젝트 들으신 후에 2부에서 자기소개서 스타일링 들어가겠습니다. 자소서가 안 왔는데 어떻게 구성을 할지 궁금해요. 네. 먼저 오늘은 누가 편지를 보내오셨을지 확인해 볼게요. 온 우주가 취준생에게 보내는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취준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허나요. 취업 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위로의 음성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위로를 해도 제가 각자의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 위로는 100%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상욱 씨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남에게 건네면 이라는 또 시가 있어서 그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잘 맞춰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듣고 싶은 말은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충분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친구야. 하지만 그 기회가 안 왔을 뿐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연마하고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위로가 됐기를 바라면서 취준생 여러분들 화이팅! 야, 오, 내공을 정말 저 이분 팬이거든요. 네, 네. 아 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 나를 방금... 슬프게 하는 사람들, 나술세 맞아요. 근데 화장실에서 녹음을 해서 보내준 거 같아요. 하울링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희경 씨가 섭외하셨죠. 네. 희경 씨 찜질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에 혹시 녹음하신 거 아닌가요? 거의 이게 소금방 청소하시다가 네. 사장님 호출로. 아무래도 지금 요즘에 또 드립걸즈라고 공연을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 드립걸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또 친한 선배님이에요. 나이는 같은데. 아, 선배님. 네. 그 한기수 선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선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하는 부분도 많고 또 네. 친해지더라고요. 네. 술 먹으면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그렇게 이게 듣고 싶은 말을 그래서 이렇게 그랬구나.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저도 얼마 전에 TV 보다가 네. 전인권 씨가 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언젠가 나의 때가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도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태연 아나운서는 네.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위로받고 싶은 말. 위로받고 싶은 말. 밸런스가 맞지 않아도 좋으니까 더 푹 쉬어라는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그냥 쉬면서 하고 싶은 일 그냥 조금 조금씩 하면서 그래서 좀 이 여유를 즐겨라. 막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막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이 조바심 낼 필요 없다. 네. 네. 지금 잘 하고 있어. 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기찬 선생님도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위로 받고 싶은 말? 저는 조금 딴 얘기인데요. 한 15년 전쯤 제 죽음의 묘비명을 제가 만들어놨죠. 뭐야? 이게 뭐냐면. 이 사람 그러니까 태어나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간 사람. 네, 저는 그래야 인류가 발전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한 사람의 아주 작은 존재 가치죠. 태어나서 뭔가 받은 것보다 더 줘야 후세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 요즘 딱 제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분명히 네. 잘 풀릴 거야. 결국 잘 풀릴 거야. 요즘 뭔가 풀릴 이렇게 거야.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너무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허들을 넘듯이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가끔씩은 이렇게 지침이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저도 가끔씩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신랑에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잘 될 거야. 잘 하고 있어. 결과는 좋게 될 거야. 시간 해결. 이 얘기를 듣고 네. 했는데 갑자기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왜 그래 다들 남자들이 다 컨설턴트 같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는 게 우선인데 맞아요. 공감보다는 이성적으로 해결. 이렇게 하면 맞아요. 해결이 됐을 텐데 라고 뭔가 해결 맞아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의 언어를 잘 쓰는 사람들도 있고 공감의 언어를 잘 쓰는 네. 사람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은 공감의 맞아요. 언어에 익숙한 것 같고 네. 남성분들은 문제 해결의 언어를 자꾸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있는 그 언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또 허한나 씨를 통해서 네. 내가 받고 싶은 말을 해줬을 때 네. 누군가에겐 또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자 정훈 쌤도 이제 분발하셔서 네. 뭐 또 섭외에 박차를 가하셔야겠죠? 네, 뭐 한번 박차를 한번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에 조금이나마 저희의 이 메시지가 힘이 되길 바라면서 고독한 취준생 응원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취준생분들 화이팅! 화이팅!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잠시 후에 만나요.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밸런스는 사람 소화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